3.3입니다. Sampling from small population. 아주 적은 인구에서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모집합이 거의 아주 작은 경우입니다. 예제가 나와있죠. 15명의 학생들이 있고 그 학생들 중에 한 명에 골라서 선생님이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질문을 받았던 학생들은 다시 질문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질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뭐 또 상관없이 또다시 15명 중에 아무나 무작위로 또 추출해서 샘플링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경우 각 두 가지 경우 각각의 확률, 질문을 받을 확률을 한번 골라보라는 거죠. 첫 번째는 15명 중에서 한 명을 고른다고 했을 때 내가 골렬, 내가 15명 중에 한 명이라 그러면은 내가 선택될 확률은 얼마인가? 15분의 1이죠. 0.67, 0.067이 되네요. 이거 다시 어떻게 되나요? 한번 질문 받았으면 다시 질문을 받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질문을 받을 확률은 질문을 받지 않을 확률이네요. 질문을 받지 않을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15분의 14 곱하기 그 다음에는 14분의 13이 되죠. 왜냐하면 한번 질문 받았던 학생들은 다시 질문 받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죠? 그러니까 여기죠. 한번 질문 받은 학생들은 다시 질문 받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럴 때는 15분의 14 곱하기 14분의 13 곱하기 쭉쭉해서 0.8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에요. 이것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P는 Q1을 선택되지 않을 확률, 이게 15분의 14입니다. 그죠? 그런데 15분의 14 한번 첫 번째 선택되지 않았는 조건 하에서 다음번에도 조건되지 않을 선택되지 않을 확률 요만큼은 14분의 13이 되죠. 요거나 그죠? 그리고 첫 번째도 선택되지 않고 두 번째도 선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 번째도 선택되지 않을 확률 요거는 13분의 12가 됩니다. 그죠? 일종의 conditional probability 개념이죠. 자, 그런 내용이고 그 외에는 여기는 뭐 다른 내용은 뭐 딱히 없습니다. 바로 엑서사이즈예요. 아마 이 책 통틀어서 가장 간단 명료한 시션이 아닐까 싶습니다.